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하나생명 e스포츠팀 주장 문호준입니다. KBS에서 진행하는 더 드리머를 촬영하러 왔는데 오늘 출연진 분들 중에서 오랜만에 뵙는 전용준 캐스터님도 있고, 그리고 제가 또 팬심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페이커 선수도 있기 때문에 없어요. 그래서 왔어요. 친분 좀 쌓으려고. 간단한 영상편 촬영하기 전에 형 나 설레. 아 근데 진짜 설레. 나 제 옆자리란 말이에요. 아 어떻게 지금 녹화해야 될지 모르겠어. 계속 페이커님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. 이 유튜브 이거 영상 올라가는 걸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롤 친추가 된다면 해주세요. 저도 카트해드릴게요. 왜 팬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하는지 알 거지. 나도 순간 나도 모르게 나왔어. 안녕하세요. 오기만 벌써 두 시간 동안 언제 오냐 기다리고 있더라. 진짜 이게. 아 이거 진짜. 아 이거 신전 벌리는데. 오늘 페이커님 제가 팬인데 오늘 봐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팬분들도 같이 구경하면서 오늘 재밌는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. 한 7-8년 정도 됐을 거예요. 그 호준이 10살 때였으니까 그때 호준이 한 요만했죠. 저 이 정도 왔죠.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되니까 야 세월 많이 지났다. 너 많이 컸다 호준아. 제가 호준이 그 아버님보다 한 살 많아요? 용산 아이파크 뭐 9층에서 많이 뵀었는데 제가 항상 경기 할 때마다 전용준 캐스터님이 제 이름을 너무 많이 불러주셔서 영광이어가지고 항상 전 감사하고 좋아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.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 2020년 카트라이더 첫 번째 시즌 지금 진행 중이죠? 네네. 네 하나생명 그리고 하나생명의 에이스 우리 호준이가 이번 2020년 카트리그 1차 시즌에서 반드시 우승하길 기원하며 하나생명 문호준 화이팅! 감사합니다. 꼭 우승해라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진생이라 좀 그래. 형 저 사진 몇 장만 찍어주세요. 좋아. 아 지금 왜 켜놓고 지금 대기 중이야. 아 답답해. 아 진짜 앞으로 팬분들한테 진짜 잘해드려야겠다. 내가 너무 막한 것 같아. 진짜 내가 그냥 눈인사만 하고 그냥 가면 얼마나 속상할까. 아, 그 패스를 진짜 오지게 해드릴게요. 형, 저 사진. 사진. 네? 사진 좀 줘. 네, 저 한 10장만 빨리 찍을게요. 시간 다 보시다 이거 좀. 이름도 적어주세요. 이름도요? 네. 호준이요. 네. 이름 물어보시죠. 아니에요. 아, 그래서? 선생님 아니다. 이거 성공한 거 없어요. 아니, 이거 케이스 전시해놔요. 네, 호준 선수 이번에 또 시즌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이번 시즌도 우승하시고 파이팅 하세요. 네, 우리 상혁이 형도 앞으로 있을 LCK 좋은 모습 보여주고 저한테 꼭 우승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사인 받았어요.